네, 내쉬키타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쉬 요새 갈수록 마음에 드는데요. 아주 무서운 브랜드예요. 지금 그,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팍팍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난번에 T63은 9.5, 9.5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9.0, 9.5 선에서 점수가 네. 정리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T63이 둘 다 9.5를 받은 최초의 기호로 저희가 일어났고요. 그 전에는 보통 선생님이 9.5를 좀 제가 9.0을 주고 예. 제가 9.5를 좀 선생님 9.0을 주시고 이런 예. 식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57은 네. 어떻게 될지 또 되게 궁금하네요.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는 게 저것도 기대가 돼. 이제 은총이한테는 섹터가 있지만 우리 두 명한테는 애쉬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스카치 블론드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애쉬 스카치 블론드 얘기를. 블루스가 수월하다. 블루 수월. 예, 스카치 블론드. 알겠습니다. 자, 이 T는 지금까지 저희가 5.2랑 6.3을 했고 5.7은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픽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스펙표 어떻게 써있냐면 픽업이 보통 롤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롤라, 디마지오, 트웬킹, 넥, 앤, 프리, 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보니까 네, 그래서 롤라 픽업이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 넥 픽업 험버커, 왜냐면 트윈킹이나 프리비원이나 둘 다 원래는 픽업 그, 이름이에요. 네, 싱글 픽업 이름이란 말이죠. 싱글 싱글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험버커 하우징 안에다가 넣어놓고 요거를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요? 싱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험버커를 만든다. 한다. 그게 뭐왜 뭐, 그랬을까?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것저것 좀 검색을 하고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확실한 정보가 나와 있는 네. 걸못 찾아서 이걸 뭐까뭐 까봐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뭐 까봐도.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그쪽에서 이제 예측한 대로 네. 뭐 의견을 전달을 드리는 건데 네. 이건 혹시나 저희가 나중에 또 확실한 어떤 그 근거 자료를 찾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그 그럴 것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험버커 싱글인데 이 험버커가 디마주의 트윈킹과 프리 B1을 섞어서 만든 험버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네. 네, 미리 말씀드리면서 뭐 진짜 알고 계신 분은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뭐 그거든 아니든 기본적으로는 험싱 모델이다라는 네. 것만 기억하시고 사운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T57 미디엄 에이지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79만원으로 T63하고 가격이 동일해요. T63 라이트 에이지드 L도 하고 가격이 동일합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98cm 전장, 무게는 3.2kg, 두께는 44+2mm, 자, 그리고 12프레트 뚜레는 80mm, 바디는 엘더입니다. 네. 이게 보면은 전부 다 뭐 T 모델들이 S도 그렇고 네. 그 전장 98에 12프레트 뚜레 80은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같아요. 44+2도 그렇고요. 네. 네, 바디 엘더, 메이플 C쉐입 넥에 클러슨 타입 헤드머신, 네, 그리고 또 되도 않는 사인. 예. 네. 이거 2mm로 맞추려고 이렇게 두꺼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돌아와서 터스크 너트 41.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메이플 통이죠? 통이죠? 네. 네. 네, 지판은 254mm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 지판 공률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1프렛, 던룹 6105 프렛이고요. 픽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롤라의 디마지오 트윈킹 앤드 프리 B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롤라? 원 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고요. 빈티지 TL 타입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셋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엄 에이지드 블랙 색상입니다. 아, 좋아요. 색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까요? 팬더 앰프에다 놓고 지금 롤라 픽업부터 이 메이플 넥은 그 빈티지 감이 확 올라오긴 네, 올라오네요. 그렇죠. 버터스카치 블론드. 예, 계속 얘기해야지. 블루스를 수월하게 할, 예. 이 적당히 매워요. 딱 네. 그냥 그 정도고 이제 섞어볼게요. 저 디마지오랑 엄청 두꺼워지네. 가운데가 좋아 어쨌든. 네. 이게 많고만 말 많든 네. 트윙 그 플러스 네. 프리비원. 그냥 전형적인 험버커 사운드는 아니네요. 예, 네, 그죠.
건 아니긴 한데 네. 부들부들하면서 엄청 좋아요. 어, 되게 좋아요. 지금. 네,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 네. 사운드라 생각이 드네요. 텀버커가. 이제 처음 들어본 사운드 네. 진짜로. 네. 자, 또 롤라 피커. 마샬한테도 빈티지함이 확 올라오네요. 감을 어필하는 주파수가 섞여 있네요. 네, 딱 곡에 찌르는 네. 데가 있어요. 네. 어, 부드러워요. 어, 진짜 네, 부드러워요. 매력적인 네. 넘버가 사운드입니다. 진짜네요. 듀얼리스트, 팬더의 듀얼리스트고요. 리드모크를 쳐봐야 되고 파워도 있고 좋아요. 그렇습니다. 마샬 게인. 마샬 게인에서 앞피컵이 네. 독특합니다. 감성이 네. 풍성하면서 되게 그 부드러우면서 네. 아까 그 클린톤을 쳤을 때 그 네. 되게 기분 좋았던 그 사운드가 게인톤에 왔을 때 엄청 되게 따뜻한 질감을 주네요. 이거 그 디마조에다 놓고 공간계를 좀 넣어서 진짜 기분 좋은 사운드예요. 험버커가 엄청 따뜻한 느낌. 좋다 이거. 훌륭합니다. 이야 좋다. 내쉬한테는 슬라이드 기타 잘 어울리죠? 아 네. 이야 좋다. 반주 한번 붙여갖고 들어볼까요? 아 그러시죠 뭐.
와. E 블루스에다가. Yeah. Yeah, Good. 좋다. 아주 신나는 사운드. 그 험버커에서 오는 그 두툼하고 풍성하면서 부드러운 그 사운드가 되게 뭔가 이 S57의 그 사운드를 굉장히 저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애쉬아는 또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슬라이드 기타를 멋지게 연주해 주신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팬더나 깁슨이나 지포라이타나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충성심 때문이잖아요. 네.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충성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성심을 자극하는 바로 그런 기타. 첫 번째 준 그 한 줄 평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네요. 탈팬더의 시대가 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팬더가 약간 꼴보기 싫어지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많아! 죄 팬더야! 저는 이 뭔가 이 따뜻하고 후끈한 사운드가 이 S7의 좀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훈훈한 험버커 이렇게 훈버커 훈훈한 험버커 훈버커 네. 아 이거 좋네. 우와, 좋은데 뭐라 그랬지? 아 그냥 여태 몇? 9.0. 네, 선생님 9.5가 나왔습니다. 저는 9.0이었고요. 이거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S63 아니 T63 우리가 했던 게 블루스월이었잖아요. 네. 그게 9.5가 되게 애쉬에서는 거의 유일한 게였네요. 네, 둘 중에 한 명은 어쨌든 9.0, 9.5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네, 네 57도 이번에 선생님이 9.5를 주시고 제가 9.0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딱 되네요. 밸런스. 네, 그러니까요. 9.57, 아 9.57이 아니고 T57, 네. T57 미디엄 에이지도 오늘 네, 평균 점수 9.25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내쉬 네. 뭐 또 이제 빈칸이 우리가 지금 빡빡하게 채워가고 있어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네, 나오는 족족 소개해드리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네. 아, 예. 또 난이 하나 생겼는데 네, 그 파일에 아, 네. 내쉬 난이 따로 생겼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오랜만에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준비가 되어 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앞으로. 네, 앞으로 220 코로나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코로나 공장일걸요 아마? 네. 그럴 겁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해드리고 아우 징그징그 공장까지가 예. 얘기만 들어도 징그징그 자 다음 시간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